예란 군국단의 단장 강채영 노래 같았습니다. 네, 왼쪽. 김태리 배우가 한다고 해서 했다라는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, 그러니까 이 보통 작품에서 막 예를 들어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를 소재로 한다 하면 사실 그냥 그게 배경이 되기가 쉽거든요. 그냥 병원에서 사랑하고, 뭐 어디에서 사랑하고, 법원에서 사랑하고,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정년이나 뭐 단원들 배우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안에 그 다양한 공연들이 정말 실제로 나오는 게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공연을 되게 정성스럽게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부분이 뭔가 다른 드라마와 또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 맛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아요. 또 새로운 도전이고. 그렇다면 라미란 씨 이 작품 그 소공 역할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준비를 하셨는지? 아, 뭐 대쪽 같은 카리스마 그리고 원작에서 얼핏 봤던 제 강소복이라는 인물의 이미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나의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네. 사실은 이 소복이라는 인물이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인물이기 그렇죠. 때문에 나오는 그런 대쪽 같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그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한없이 좀 잣대가 분명히 좀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좀 그런 요청이 생길 것 같긴 해요. 아 진짜 이 극중의 공연들을 직접 진짜로 해주면 안 되겠냐 네. 공연으로 아니 뭐 공약으로라도 제가요? 아니 그렇게 부탁이 네.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요청이 좀 생길 것만큼 정말 저는 사실 여성 국극의 이제 뭐 그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조금 스럽게 느껴지거나 올드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전쟁 직후에 오히려 문화나 이런 면에서 되게 좀 활발하게 변화의 흐름도 일어나고 활발하게 오히려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성 국극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기존의 판소리의 어떤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작창을 하고 무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의 어떤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아주 탄탄하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훨씬 문화예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저희가 정년이가 그 공연들을 만들 때 너무나 모던하고 너무나 세련되게 만들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대, 뭐 의상, 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짙은 분장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멋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항상 지켜보는 캐릭터다 보니까 객석에서 보거든요. 근데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고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.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볼맛이 나겠다.